오랜만이라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길거리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또 멀리 있는 해외에 나간 게 처음이라 또 그 나라의 솔로큐 같은 것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뭐 인앤아웃 버거가 자꾸 그렇게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네, 아무래도 뉴욕 가니까 또 스테이크 한번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스테이크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저는 입으로 먹습니다. 당연히 가슴이 무스라고 생각하고 저요 저는 정글? 아무래도 원래 포지션이 제가 정글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잘하는 선수라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라고 생각하고요. 미드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번 월드에서는 좀 새로운 각오로 할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디조 말고는 다 잘하면은 다 올라갈 수 있는 저라 생각해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신나인의 민철이랑 만나게 된 것도 신기했고 EDG는 뭔가 작년 월드에서도 만나가지고 그냥 모든 LPL 팀들한테 이기고 싶어요. 제가 경계되고 제가 기대됩니다. 저는 미스테리한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뭐 다른 팀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저희 팀의 그런 컨디션이나 플레이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려할 생각입니다. 감독으로서는 첫 번째 월드 도전인데 선수로 월드 나갈 때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월드 나가면은 항상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첫 월드이니만큼 좋은 성적과 좋은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8강, 4강 갔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고 첫 번째 월드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이제 경기 결과 보실 테니까 출근하실 때 기분 좋게 이겨놓겠습니다. 이번 월드에 많은 팬분들이 기대와 응원을 걸고 계신데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팬분들께 만족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파이팅! 기원 파이팅!